자, 13번이요. 13번. 13번 문제를 풀 때는요, 얘 지금 fx가 x는 2에서 끊김이야. 근데 fx, gx의 값을 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그러면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 얘가 끊기는 구간, f가 2일 때 g2는 얘가 0이면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g2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이차함수라고 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식은 fgx는 이렇게 놓는다. 아니면 x-알파, x-베타 이렇게 놓으면 돼. 그럼 이렇게 했을 때 g2가 0이니까 한근이 2인 거야. 네. 어? 그럼 얘는 x-2, x-베타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러면 G6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G0은 8이래. 그럼 B는 8이죠. 그지? 그럼 이걸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 넣으면 0 되니까. 그래서 G2는 0이니까 4 플러스 2A 플러스 8은 0이다. 그래서 2A는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2. 그러면 G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야. 그럼 G6는 36 마이너스 12 플러스 8. 그래서 32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왜 몰라 이게 왜 이렇게 이상해?